해군 중령이 소속 부대 여성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. 부하 여군을 불러내 식사하면서 술을 먹이고 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입니다. 김수영 기자입니다. 지난 13일 해군 모 부대 소속 중령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을 영예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. 단둘이 술을 곁들여서 저녁 식사를 한 뒤 A 중령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여성 부사관이 저항하자 모텔로 끌고 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여성 부사관이 부대 내 여성 고충 상담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군당국은 A 중령을 긴급체포했습니다. 군당국은 A 중령을 보직 해임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성 부사관은 몸에 멍까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 중령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성폭행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군은 A 중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군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사건은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